자, 그런데 이제 이 약물 부작용의 종류를 크게 나눌 때 우리가 하나가 이제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근육계통에 작용하는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주로 체내의 수분을 빼앗아 가거나 또는 말초신경계통에 운동을 원활하지 않게 하는 요런 부작용인데요. 아무튼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다음에 진정작용 요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로서 또 흔히 나타나는 게 체중 증가,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또 성기능 저하, 뭐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흔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발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체 외로계 부작용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왜 생기느냐? 자, 주체 외로계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주체 외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로자가 들어간 거 보면 길로자거든요. 길이거든요. 신경 다발이 쭉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뇌가 있고 척추가 있잖아요. 우리 척추뼈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뇌도 그렇고, 신경 다발도 그렇고, 이게 인간에게서 매우 중요한, 손상이 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하려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해골이라 하나요? 뼈, 단단한 뼈로 이게 딱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뇌라고 하는 게 아주 약한 조직이거든요. 두부처럼 약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뇌는 무리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뇌 두개골 안에 무리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무리 차 있고 그 무리에 이 두부처럼 이렇게 아주 연한 조직으로 된 뇌가 둥둥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도 무리 차 있고 뇌척수액이라 해서 뇌 안에도 뇌실이라 해서 그 무리 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무리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팎으로 무리 차 있느냐 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머리가 한번 이렇게 탁 어디 부닥치거나 벽에 부닥치거나 땅바닥에 부닥치거나 해도 이게 물 안에서 출렁하는 거기 때문에 뇌 손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물 위에 떠 있는 방식으로 안돼 있고 바로 뼈에 닿아 있다 할것 같으면 우리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다. 그럼 뇌 조직에 손상이 오겠죠. 그러면 뭐 어디 한 군데가 몸이 안 움직인다든지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물이 차 있어서 손상에 두개골로 보호하고 그 안에 물로 보호하고 요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죠. 척추에는 척수라고 해서 그 신경 다발이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그 허리 끝에까지 쭉 가는 신경 다발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신경 다발을 통해서 이제 가서 그게 각각의 그 신체 기관으로 다시 이제 신경 섬유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쭉 내려가는 신경다발이 있어야 빠른 속도로 이게 전달할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탁 날라올 때탁 보고 바로 탁 피할 수 있는 게 밑에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보가 올라가서 불과 뭐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갔다가 이제 피하기도 하고 행동이 바로바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척추 안에 있는 그 고속도로, 신경다발을 척수라고 하죠. 척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척수의 맨 안쪽으로 가는 이 신경섬유다발이 뭐냐면 주체로라 해요. 왜 주체로라 하느냐 하면 그 신경다발에 세포들의 모양이 추 모양으로 생겼다. 추 모양이라면 우리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추 모양으로 생긴 세포들로 이루어진
신경섬유 다발이다 해서 이 추체로라 해요. 이 추체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감각 정보 중에 촉각 정보들, 그러니까 몸의 피부 감각이라든지 운동 감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이 감각 중추가 우리 두정엽에 있거든요. 뇌의 맨 꼭대기 정수리 부분에 여기에 감각 중추가 있고 운동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수의 맨 안쪽에 있는 이 신경섬유 다발을 통해서 감각 중추로 정보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운동 중추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게 맨 가운데 있어요. 척추에.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추체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추체로의 바깥쪽에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추체외로라 하는 거예요. 추체로가 맨 가운데 있고 추체로 밖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신경섬유 다발이다 해서 추체외로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로 따지자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 갓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추체외로는 어디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두정엽에서부터 내려오는 감각 중추와 운동 중추는 에서 오는 그 신경섬유 다발은 맨 한가운데 추체로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바깥쪽은 보조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두정엽에서만 운동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알다시피 손에도 운동을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손에 말고 뇌에 좀 더 중심부에 있는 기저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운동에 관여를 해요. 서로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손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몸의 중심을 잡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우리 기저핵에서 담당하는 운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큰 운동들은 전부 다 되뇌 두정엽에 있는 운동 중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핵에서 보조 보완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운동을 좀 더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컵을 딱 잡겠다라고 할 때 손이 컵 쪽으로 뻗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두정엽에 있는 그 중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가면 일정 지점 돼서 딱 멈춰야 될 거잖아요. 딱 멈춰야 되고 하는 이런 정확하게 멈추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기저핵 쪽에서 그 관여를 해서 이게 멈추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기저핵이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신경섬유 다발은 추체외로를 지난다는 거예요. 추체외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체로의 바깥쪽을 통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추체외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이 기저핵 쪽에 관련된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체로, 추체외로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추체외로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하는 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하는 이런 운동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능을 이 기저핵이라든지 이런 부위가 담당하는데 그 신경섬유 다발의 추체외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런 부작용이 왜 나타나느냐? 추체외로의 부작용, 그러니까과 같은 추체외로와 관련된 요괴통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추체외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작용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도파민을 눌러주는 거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조현병하고 관련이 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전전두엽, 우리 이마 쪽 이 앞쪽이 전두엽이라 하는데 이 전두엽에서도 가장 앞쪽 부분, 이 아래쪽 부분, 여기를 우리가 전전두엽이라 해요. 전두엽 중에서도 맨 앞쪽에 있다. 라고 해서 전전두엽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사고 기능을 담당해요. 생각이 막 나면 이 생각을 교통 정리하고 그래서 결론에 이르게 하고 요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도 그렇고 우리 조울증도 조증이 많이 뜨거나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고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라든지 또 조울증 당사자들이라든지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평상시에도 생각이 적어도 두세 배 내지 서너 배 많아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 뭐 그러네 하고 지나갈 거를 두고 저게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학술 영역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거라든지 이런 데 꽂혀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좋을 텐데 공부를 하면서 막 그 단어 하나의 뜻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해서 그걸 막 종합하고 하면은 어떤 공부에서 뭐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창의적인 어떤 일 뭐 같은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남들은 구상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뭐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 반드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특성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다는 게 이들의 기본 특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많은 게 내가 선순환으로 작용하면 진짜로 생각해야 될 거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탁월한 과학자 되려고 하면 제 이야기가 조현 기질이 있어야 된다. 조울 기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 음악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미술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과학계에서 남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걸 뭔가를 탁 발견했다. 이론을 정립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대인관계 좋았다 이런 이야기 별로 없어요. 거의가 막 대인관계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고 자기 공부하는 주제에만 관심 있고 해서 그것만 막 들고 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적을 이루는데 아무튼 이게 선순환으로 가면 생각이 많은 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데 악순환으로 가면 이 생각이 많은 게 어디 가서 꽂히느냐 하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꽂혀버린다고요. 딴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조금 서운한 말 했다. 그거를 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서운한 말 들었으면 막 듣고 잠시 기분 나빠하다가 또 뭐 딴 일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뭐 저녁에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이 우리 조현이나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서운한 말 한마디 들었다.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생각하거든요. 나아가서 몇 달 생각하고 1년, 2년, 3년, 몇 년을 그것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그게 뭘까? 이렇게 돼서 하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작은 일이 점점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관련이 없는 것들끼리 막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관계사고가 되고 그게 심해지면 관계 망상이 되고 피해 망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걸 작용하는 게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 부분에 도파민이 너무 많이 작용해서 이 생각을 막 많이 하게 만드니까 약이 들어가서 그 전전두엽의 도파민의 작용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은 뭐냐? 약을 딱 먹으니까 당사자들이 당장 편안해지죠. 어떻게 편안해지느냐? 그전에는 자기가 생각 안 할라 해도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데 약을 먹으니까 제 그 이야기잖아요. 약 먹으면 생각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이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또 제 이야기가 공격성, 화나는 거, 화나는 거를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건 뇌의 피질 부분이 아니라 뇌의 좀 더 중심부 쪽에서 감정은
뇌의 맨 바깥층이 아니라 그 아래쪽 층에서 담당하거든요. 그쪽에 도파민 작용을 눌러주게 되면은 화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라고 약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내가 전전두엽에 도파민을 눌러주기를 원해서 약을 먹었지만 여기에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뇌의 모든 영역에 도파민을 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그러면 뇌에서 우리가 뇌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현재까지 발견된 게 한 50여 종이 있다 했잖아요. 이 신경전달 물질들은 종류에 따라서 각각 주로 작용하는 뇌의 부위가 조금씩 달라요. 도파민은 뇌의 어디에서 주로 많이 작용하느냐.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전전두엽 부위. 그러니까 우린 요 부분에 도파민이 작용해 주기를 원하는 거, 도파민을 억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쓰는 건데 전전두엽 부분에만 도파민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기저핵 부위도 도파민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뇌의 중심부에 있는. 그 다음에 전뇌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 뇌의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도 도파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는 도파민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D2 수용기라고 하는 곳에 작용한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느냐? 수용기를 막아버린다 하는 거죠. 자기가 도파민인 척하고 수용기를 막아버렸으니까 도파민 흡수가 덜 되게 막아주는 거죠. 우리 빗물 그릇을 작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파민 수용기를 막아버리는데 D2 수용기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도파민인 척하고 들어가서 약이 들어가서 그걸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문제는 전전두엽의 도파민만 막아주면 작용만 막아주고 눌러주면 좋을 텐데 기저핵의 도파민 작용을 눌러버렸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를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계통에 문제가 온다. 그게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뭐 전뇌 변연계 쪽에 작용하는데 여기에도 도파민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 기저핵 부위에 도파민의 작용을 지나치게 눌러줌으로써 생기는 것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다. 근육이 뻣뻣해진다거나 또는 근육이 떨린다거나 뭐 등등 이런 건데 그 자세한 양상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게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고 한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 파킨슨병이다 이 소리예요.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란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들 있잖아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 이 파킨슨병은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보폭이 짧잖아요. 크게 못 걷고 사람들이 걷는 게 꼭 보폭도 짧고 돌아설 때에도 바로 못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면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근육이 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게 파킨슨병인데 그러니까 걸을 때 그 보셨잖아요.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파킨슨병 아니에요. 그분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걸음걸이의 보폭이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김대중 대통령 예를 잠깐 말씀드리는 게 파킨슨병 환자들의 걸음걸이가 그렇다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보면 크게 성큼성큼 못 걷고 종종 걸음으로 걷잖아요. 보폭이 짧고 돌아설 때 한 번에 못 돌아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킨슨병 환자들이 근육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병은 기저핵 부위에 있는 도파민이 지나치게 작용을 적게 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은 도파민이 많이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고 그중에서도 전전두엽에 있는 영역에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고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적게 작용해서 생기는 병인데 어느 부위에 기저핵 부위에 도파민이 너무 적게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항정신병 약물을 쓰면 이게 들어가서 뇌의 전체 도파민을 눌러버리니까 기저핵의 도파민도 눌러버린다는 거죠. 지나치게 눌러버리니까 생기는 현상이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고려해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주체 외로계 부작용인데 이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